어둠부터 이렇게 다 잡는데 한 시간을 제가 잡을 거예요, 선생님이. 그 나머지 시간은 다 풀어줄 거고. 한 시간 동안 소묘한다는 생각으로 다 그려놓는 거예요. 소묘를 한다는 생각으로. 그래서 스케치를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. 어차피 물감으로 스케치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서. 오늘은 청록색 물고기라서 밑줄 틴트에다가 바이올렛을 쓴 거예요. 포스터 컬러를 쓰는 경우에는 좀 다르겠죠. 중첩이 되는, 중첩이 가능한 물감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겁니다. 학원에서 이런 시도를 하기에는 조금 무서워요. 또 학원 선생님도 분명히 이걸 계획하고 있을 텐데 아직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전달해 주지 않는 건데 느닷없이 학교에서 배웠다고 하면서 이걸 해버리면은 학원 선생님이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.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선생님들은 1년치, 2년치 어떤 플랜을 짜고서 진행하는 건데 아직 시기가 안 된 데 들어와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학교에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. 그래서 본인한테 잘 맞으면은 좀 더 빨리 도입해서 남들보다 좀 더 앞서가는 거고 학원 선생님 입장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얘가 알아서 먼저 하고 있어. 그러면 이제 그 학생 주목받는 거예요. 자, 얘 안목에 봐라. 얘 이렇게 하는 거다. 내가 속해 있는 위치에서 내가 주류인지 따라간 입장인지 이렇게 봐야 됩니다. 여기서도 확 보이잖아요, 일단. 상위권 위치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림 그리시다는 점이죠. 그게 마음이 편해. 내가 좀 쫓기는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쫓아가야 할 혹은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높아요. 힘들데 이미 난 중간쯤 올라와 있어. 그럼 되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죠. 내 성적이 지금보다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. 다른 친구들이 다 놀아줘야 돼요. 다른 친구가 놀아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유지만 하고 있어도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. 근데 어차피 목소리는 안 들어가요. 목소리는 안 들어가는 거고 지금 저 앞에 영상 여러분들 같이 보여주려고 촬영하는 거고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. 애들 많은데 시끄럽고 막 좀 그렇지 않아요? 그렇긴 한데 그 중에 잘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. 여러분 떠들면은 쉬는 시간처럼 되고 선생님 쉬는 시간이에요. 아 그래요? 쉬는 시간이래요. 오늘 종이 안 울리니까 오늘은 쉬는 시간이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아요. 그래서 복도가 시끄러워지면은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죠. 순간 찔렸어. 이렇게. 우와. 왜요? 너무 신기해요. 그럴 리가. 오랜만에 나와서 그래요. 죄송합니다. 그런 뜻은 아닌데.